친구들 만나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신청서 보니까 정말 야 화들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잘못 그린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 잘못 찍은 거겠죠? 사진을. 이거 저 얘도 잘못 찍었네요. 아. 이게 진짜면 엄청 심각한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자, 어떤 우리 둥댕이들이 물을 두드려 주었는지 만나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기 가자, 혼연책 가자. 아기 이쁘다. 가자. 국민 가자. 귀여워. 근데 아홉 살이에요. 페키니즈. 페키니즈들은 네. 나이 먹으면 좀 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꽁이 엄마 보호자입니다. 아빠 보호자입니다. 꽁이 나 지금 살이 많이 쪘나요? 조금 찐 것 같아요. 네, 많이 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3, 4kg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몸무게가 지금 6.2 정도 돼요. 저봐. 와, 대박. 아이고. 아이고. 자꾸 유모차 쳐다봐, 왜? 아유, 유모차 태워달라고. 더 걸어. 가. 안 돼. 그러다 싫은 거야. 그렇게 싫다고. 귀여워. 전 저는 애들이 표현할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원래는 한 그래도 5분 정도는 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이제 멈췄어. 꽁이. 꽁이 유모차 타고 싶어? 꽁이. 귀엽다. 유모차 타고 싶어? 좀 태워줘봐.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깐만 타고 또 내려올 거야. 태워줘야 돼. 역시. 가자. 아이고. 꽁인 항상 산책 갈 때 유모차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도 얼음물을 챙겨야 되고요. 몸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선풍기를 꼭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나도 타고 싶다. 저 봐봐, 선풍기 얼마나 달아졌어. 야, 와. 더우면 저 벽돌도 뜨거워서. 맞아, 발바닥. 네, 맞아. 그래서 좀 더 힘들어하기도 해요. 아이고, 기다려. 없어. 밥그릇부터 확인했어? 저 통닭탓을 한당 나와. 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우리 맘마 먹을까? 우리 맘마 먹을까? 우리 맘마 먹을래? 맘마? 쳐다본 거 봐. 아이고 귀여워. 꽁이 바나나? 꽁이 바나나? 어머, 바나나 좋아하는구나. 어머, 너무 좋아요. 이 바나나 볼 거지? 이 바나나 볼 거지? 어디 있어? 저기 있어? 물이 빠진다, 빠져. 밥은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양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거든요. 종이컵 한 3분의 2컵 정도? 근데 진짜 두 끼지만 한 끼가 너무 적다. 가볼까?
그쵸? 어머 준해 아빠 두 한 조각? 간식은 저희가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게 알지? 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주고 있고 저희가 과일을 먹을 때는 아이, 맛있다. 그 네다섯 번 먹는 거 외에 조금 더 응? 추가해서 준 것 같아요. 다 맛있어. 합쳐도 손가락 하나 안 될 것 같아요. 저봐 쟤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네. 이거 먹으면 돼? 밥이 없네. 밥이 없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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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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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야. 뭐, 저래, 왜 저래. 클럽이 아니라 개울령을 나가야 돼. 왜? 아, 먹는 먹을 때 되게 예민하구나. 좀 이따 먹어. 부담스러워. 전화 오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졌어. 형 이거 소금 하나 줄까? 응? 이거 하나 줄까? 응. 아 먹을 걸 엄청 좋아하는구나. 코가 숨쉬기가 어려운 종이다 보니까 호흡과 관련해가지고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었거든요. 얘가 오래 걷다 보면은 발이 살짝 떨려요.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고관절 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쟤네 디스크가 많습니다. 하키니즈가 디스크가 많아요. 발이 네. 짧고 이래서요? 몸이 길고? 체형 자체가 살 좀만 쪄도 허리에 부담이 잘 가게 된 체형이어서.